필리핀 앙헬레스의 한인타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온 경진 씨는 그저 단순한 도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싹 털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한 거죠. 빨리 연락해. 아떼가 우리 물건 갖고 도망갔나 봐. 연락이 없어요. 계속 메시지, 카톡, 뭐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얘기가 있으면 나 바빠. 그래도 해요.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남편은 밤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어제 이거 찍었으니까 주겠다. 넘겨주겠다. 그 대신 사모님 혼자 나오세요. 그런 거요. 이웃 교민이 촬영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황한 형님이네, 이거. 이렇게 보다 말고 어떻게. 저 사람 죽은 거 아이가 걸려가가. 여러 명의 괴한들이 경진 씨의 남편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는 모습. 대낮에 집 앞에서 남편을 끌고 간 사람은 대체 누굴까? 끌고 나와서 여기서 실랭이를 벌이는 걸 저쪽에서 찍은 거죠. 집 1층 블라인드에서 여기를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헬프미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아, 그때 진짜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진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였고, 와 진짜 막 한국 가야 되나 이 정도로 자기들도 되게 무서웠다고. The other man holding the Korean people and then forced him to get inside the car. 안타깝게도 남편을 끌고 간 괴한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실종 4일째 되던 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줄 알았던 가정부가 한 라디오 방송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잡혀갔다가 그날 밤 간신히 풀려났다는 겁니다. 난 너 도움이 필요해. 어? 알겠어? 머리는 어땠는지, 눈동자는 어땠는지. 두려워 망설이는 가정부에게 애원해 어렵게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niya, huwag ka matakot mga turisto. Yun ang problem. May pinakita silang ID. Wala ang tsapa. Pero yung lalaki, may tsapa dito na maligit. Pulis ba tsapa? May nabasa ko pulis. Eh, hindi ko naman ko. Walang pangalan. Wala. 남편을 데려간 사람이 경찰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낮에 집 앞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끌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서라고는 남편을 데려간 사람 중에 필리핀 경찰이 있었다는 증언뿐입니다. 마치 납치하듯이 남편을 데려간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잡아간 것일까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간 사람들이 정말로 경찰이 맞긴 한 걸까요? 남편이 어디로 잡혀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로 남편을 데려간 걸까요? 2016년 10월 18일, 남편이 실종된 뒤 하루하루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경진 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남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상한 성격이었어요. 아주 늦을 것 같으면 나 오늘 많이 늦으니까 뭐 먼저 자. 그리고 항상 뭐 퇴근할 때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사갈 거 없어? 네, 많이 좋았죠. 저희 딸이 샘날 정도로. 혹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걸까? 경진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필리핀의 교도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People check all jails in Metro Manila. From law enforcement,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We really don't know who tip off Mr. Chi. 한국인 약 2만 명이 사는 앙헬레스. 지익주씨 사건을 두고 교민사회에서 온갖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앙헬레스에 카지노가 많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주차장이 뭐 카지노 같은 데를 드나들면서 있을 적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그쪽 불법 도박하는 쪽에
입주가 그 애들 인력 대주고 한 그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남편 지익주 씨가 운영하던 작은 인력 파견 업체,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거래처는 한국 제조업체뿐이었습니다. 사장과 평소 잘 지냈다는 직원들은 지 씨가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Someone is sick. He immediately give medicine to the employee. Not all boss will do that. And also, Sergi always bring some food here because he doesn't want anyone to get hungry like that. 원한을 가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장사꾼 같은 사업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흔치 않은 좀 이렇게 친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그 반듯반듯해. 아니면 좀 날이 설 정도.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단정한 사람이. 평범한 사업가였던 지익주 씨. 그를 누가 잡아간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신랑은 거래처 사람 외에는 잘 안 만나요. 나한테도 그러고 자기 본인도 그러고 이 외국에서 특히 필리핀에 살 때 조용히 살아라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시계도 안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랑 그러고 또 뭐 싸워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사람도 없고. 늘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던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검은색 차로 데려간 겁니다. 경진 씨는 남편 차의 흔적을 쫓기 위해 직접 CCTV 영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CCTV가 저기에서 들어올 때 찍은 거예요. 주변 CCTV 수십 대를 전부 뒤졌습니다. CCTV 중에서 좀 잘 나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처음부터 그 시간대를 갖다가 계속 찾았죠. CCTV 영상에서 점심 시간대를 계속 돌려본 결과 마침내 납치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가 저희 신랑 차고요. 낮 12시 20분경 회사에서 나온 남편의 검은색 차를 뒤따르는 차가 있습니다. 앞유리 쪽에 종이가 꽂혀 있는 토요타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는 남편을 계속 미행하는 모습이 다른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신랑 차구나.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손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차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뒷차에서 손으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납치에 가담한 차량 두 대를 경진 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를. 눈이 빠지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아, 이렇게 갔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AKG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범인의 차량 번호가 찍힌 CCTV 영상을 필리핀 경찰청 납치 전담반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 나는 막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속이 타들어가던 경진 씨는 600만 원을 들여 오토바이 50대를 동원했습니다. 사설 그 오토바이들한테 돈을 주고 남편 차를 찾아라. 그리고 막 계속 한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찾으러 다니라고 했어요. 마닐라까지 이집트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납치 13일째 되던 날 범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값 500만 페소, 우리 돈 약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 도움을 청할 곳은 같은 교민뿐이었습니다. 신고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난다. 네, 계속 뭐 협박을 했죠. 안 된다. 우리는 생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줄 수 없다. 근데 또 당사자 이제 집사님께서는 그때 엄청 많이 우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절박했던 경진 씨는 서울의 친척들에게 연락해 몸값 약 1억 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면 시련 엄마가 막 보이게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다 그 5밀리언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모르든지. 그래서 밤 10시가 다 된 늦은 시간, 납치범이 접선 장소를 보내왔습니다. 깜깜한 밤, 경진 씨를 불러낸 곳은 한 쇼핑몰 주차장. 납치범은 돈을 차에 놔두고 한 식당에 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진 씨는 시키는 대로 걸어서 3분 거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 저길 이렇게 봤죠? 차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준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몰래 납치범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함께한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돌며 납치범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이런 게 그 앞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갖고 사람이 갑자기 막 들어왔다가 하여튼 쑥 빠져서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누군가 방해 공작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경진 씨가 차로 달려갔지만 돈이 든 가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길 건너편에서는 납치범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했을까?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왔어요.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을 더 못했어요. 키가 또 사모님이랑 비슷하셔가지고 더 사모님인 줄 알았죠, 저는. Is there a CCTV camera for that side? Yeah? None, ma'am. No? Here, ma'am. There's a CCTV at the traffic light. CCTV 사각지대를 잘 아는 납치범의 계획 범죄. 연락해온 전화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필리핀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를 코리안 데스크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그 코리안 데스크에 그 사람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사팀한테 연락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 본인 환경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정신이 없대. 이거 아직 사건 확실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급하니까 아직 여력이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당시 사건 담당 코리안 데스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몸이 한계인데 어떡하겠어요. 대사관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을 좀 대사관에서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개인 통역은 대사관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 통역은 본인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경진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어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리핀 현지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찾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경찰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된 지 석 달이 다 되어서야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올 수 있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그냥 와보래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데서 말입니다. 아내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과 대사관의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기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납치 3개월 만에 들려온 남편의 피살 소식은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 지익규 씨의 살해 전말을 밝혀낸 건 필리핀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증거들을 찾아 나선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는 현지 경찰들이었습니다. 납치 당일 범인들은 차로 2시간을 달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지익규 씨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필리핀 경찰청 본청.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납치범 한 명이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마약 단속반 경찰관 로이 빌레가스였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본관에서 불과 40m 떨어진 주차장. 이곳에서 납치 당일 밤 10시경 지익주 씨는 현지 경찰들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That was like a shocking event for not just for the police, not just for government officials, but for the public. Eventually into this horrendous murder inside the police camp. 시신은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신을 본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 씨의 시신이 여느 경우와는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Korean-looking person was brought to us, and there is something odd about his appearance, as if he was tortured. I saw that this has boar wounds resembling that of hand clamps marks. Then his neck was red and has a mark of a wire.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직원들이 지 씨의 시신을 화장시설로 가져갔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어떻게 유족의 동의 없이 화장한 걸까? Because not here, but no one else will get the party, and it was my uncle. I am the only near relative, so I will process everything. 문제 없이 화장하기 위해 사망 확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름과 사망 사유 모두 거짓입니다. 범인들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유골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I texted and asked him what to do with the ashes, and he replied to just throw it away somewhere. We threw it away in the comfort room of the chapel. 지익주 씨의 뼈가루는 화장실 변기에 버려져 영영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진 씨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경찰청에서 남편이 죽음을 당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를 드나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뭐 가슴 아프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서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범인은 누굴까? 빌레가스가 지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은 마약 단속반 경찰관 산타 이사벨입니다. 그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모두 지 씨의 아내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납치된 날, 지 씨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직접 은행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두 달이 되어서야 확보한 CCTV 영상에
산타 이사벨로 보이는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시를 미행하던 토요타도 산타 이사벨 아내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부 역시 납치 현장에서 산타 이사벨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사벨의 목 아니야? 어, 그 마키기타 무슨 뭐 목한 올리브 올리브야? 어, 이거 뭐 영 이거 뭐 영 pinakita ang picture sa iyo ng mga police. 아니 po siya matabako. Taba. Tapos medyo maano yung mataas so, siguro mga 5-6 po.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타 이사벨 일행은 마약 단속을 빙자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Yung mataba na ang sabi niya, ate, sabi niya, maghanap tayo ng ano ng shabu, kulay puti 'yon, sabi niya ganoon. Halungkat po diyan, halungkat po diyan. Tapos 'yung ginawa ko sa akin, lahat po ng kwarto na 'yon pinasukan pero wala naman po yung...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뒤집어 씌워 조용히 돈을 뜯으려 했던 범인들. 그런데 지 씨가 반발하며 저항하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We had a background check on him and he has no derogatory record here in the Philippines. Why he was chosen? Because he was a soft target. He was a legitimate businessman. He had a routine. Their goal is to take him and get money from him. But what happened next is not part of the original plan. 용의자 산타 이사벨의 집을 찾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토요타가 주차돼 있습니다. 산타 이사벨은 현재 구속된 상태. 대신 그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 picture of my husband. Your husband is P.O. 3 Ricky Santa Isabel and he is a master in the EOD. 납치와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합니다. He has no involvement in any crime. 시야 po ay napakababait na police. Actually, 5 dangkal yung kanyang mga commendation to awards opportunity. I want to talk with her so that I can. Santa Isabel was not did not participate in the kidnapping and killing of Chikju. 그런데 마을에 산타 이사벨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메론 네 방 hindi nagulat. Meron namang gulat na gulat. Kumbaga sa ano, halimbawa, halimbawa alam nila na yung buhay, halimbawa ako yun, si Ricky, alam mo na na mahirap talaga ako dati. Suddenly, bigla ka nag-boom, di ba? Ganon. Saan ang galing?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산타 이사벨 가족. 4층짜리 상가와 집 5채 그리고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s to the financial aspect of financial investigation on these houses, Santa Isabel, Your Honor, amounting to a total of 17,328,000, Your Honor. Yes, sir. Magkano po ang sweldo niyo buwan-buwan? Nasa 8,000 po. Mrs. Choi is accompanied by a... 월급 약 20만 원을 받는 평범한 경찰관이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타 이사벨의 재산에 지 씨의 몸값 약 1억 원이 포함된 건 아닐까. 5 million ransom? Shit. It's a shit for me. It's a very small amount of money for them. Actually, hindi ako mayabang. I-show ko lang sa inyo paano ako kumikita. Well, Miss Mrs. Santa Isabel is showing to you all the documents. See, I earned 242,627.53. That's very, very suffice and enough. 사업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냐고 묻자 산타 이사벨의 아내가 문서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자신이 20년 전부터 보험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CTV에 찍힌 사람은 산타 이사벨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보 마포티 po siya, yung husband ko. Tsaka flawless po yung ano niya, yung skin. Yung nagwi-withdraw, kahit i-focus mo yung camera, marami pong ano sa mukha. Tsaka maitim siya, tsaka medyo may edad na. 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용의자 산타 이사벨을 촬영한 영상과 CCTV 화면 속 범인의 얼굴을 비교한 결과는 과연 어떨까? 가장 유사한 앵글 각도로 촬영된 걸 추출해서 대조분석을 해본 결과 이건 제가 옮긴 게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거의 유사한 정도의 목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볼륨감을. 귀 옆쪽으로 바로 예, 끝에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의 위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행동 패턴까지 일치했습니다. 손을 올려요, 계속.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손을 계속 올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예나 다를까 이 CCTV에서도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네. 네, 팔 계속 올려요, 한쪽 손을. 일반인이 보더라도 체형이라든지 체형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잡은 용의자가 CCTV에 있는 저 사람하고 형체가 유사하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거로 봤을 때는 동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 9년간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한국인들은 무려 65명. 필리핀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희생되는 국가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익주시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필리핀 마약 수사국 경찰들이 경찰청 앞마당에서 버젓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경찰청 안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부패한 일부 경찰의 짓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필리핀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납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에 가담해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모 씨. 그는 이 사건의 내막을 알지 않을까. 그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선뜻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잠깐만 앉으세요. 예. 네, 네. 아, 오늘 취재하러 오신 거죠? 예, 예. 개인적으로 아시는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원래 바깥에서. 부장이. 그는 필리핀 경찰 조직을 잘 안다며 자신을 헌터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기에서는 헌터라고 하는데 이제 헌터가 하는 일이 이제 공기관과 손을 잡고 그럼 내 팀이 있어야 되겠지. 내 라인이 있어야 되겠지. 아, 얘는 사이즈 무조건 2억은 나 한국 치면 2억은 나오겠다. 아니면 얘는 3억은 나오겠다. 아니면 조회해봤는데 인터폴이 있다. 아, 얘는 뭐 15까지도 불러도 나오겠다. 그런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이즈가 있어야지 얘들이 움직이고 왜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부터 답사를 하고 얘가 동생이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갈 거야. 아니면 얘를 어디로 약점이 어디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면 얘가 어디로 가. 그거는 필리핀에가 절대 측정할 수가 없죠. 필리핀 경찰이 헌터를 통해 한국인의 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헌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 얘 한번 주사를 놓자. 주사를 놓는다는 게 이제 뭐 죽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한번 꾸다를 따보자 하면 근데 거의 다 100% 이제 불법에 관련돼 있으면은 항복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뭐 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이 돼버리면 길게는 뭐 5년, 6년, 7년도 가버리니까 돈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케이지 디렉터가 또 돈 나와요. 그 사람이 원래 납치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에요. AKG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가 세컨 비즈니스가 이런 이제 아셋을 두고 아셋이 이제 정보원인데 정보원을 두고
AKG에서 이제 부업으로 이 오히려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뭐 제가 이런 말 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 그냥 제가 늦게 또 실제로 겪었으니까. 납치 전담반 AKG는 지익주 씨 사건을 수사한 곳입니다. 경진 씨는 여기를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팀도 아닌 경찰청 납치 전담반이 납치 비즈니스를 부업 삼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그뿐만이 아닙니다. 밑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돈 1억을 받았을 때 위에서는 3천만 원 30% 정도는 그냥 상납이 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 작업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최종 사인은 칩이 하지 뭐 칩 위에서 이제 위에 최고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도장을 다 받아야 될까요? 100% 모른다고는 할 수 없죠. 최고 이제 관계자. 필리핀 경찰은 조직적인 상납 고리를 통해 고위층의 보호 속에서 납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 김 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살해 용의자 산타 이사벨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안 talagang gumawa ng krimen si Attorney Rafael Dumlao. Siya po lahat ang nagplano, kumilos para mangyari yung nasabing krimen na ito. Sinasabi ni Dumlao na special operation yan, Ricky. 산타 이사벨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한 사람은 그의 상관 라파엘 둠나오, 경찰청 마약단속반 팀장입니다. 사건 이후 둠나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송에 등장해 당장 나타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You better surrender or clear yourself. Dead or alive, 이카오 미스 둠나오. I'm giving you exactly 24 hours. 잠적했다 나타난 둠나오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가 사건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Mr. Villegas said that Director Dumlao would pull him aside, sometimes pull him to the CR and tell him, "Did you tell anyone about this? Did you tell anyone of my involvement in this? But don't point to me. Just say no one will harm you. We will protect you." That's what he was saying. 그런데 마약 단속반 팀장 둠나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윗선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산타 이사벨은 둠나오에게 들었다며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비니게는 남이 사 kaila Dumlao nakarating niyan. Kaya anytime 그래도 나 gumawa ng hakbang si Dumlao para ipa-eliminate kami o ipapatay kami. 그는 경찰 고위층에 숨어 있는 진짜 범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범 빌레가스의 증언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가 살해되기 직전 이름 모를 세 사람이 와서 둠나오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것. 나타 Isabel, nag-usap sila ng Dumlao. Tapos may tatlong dumating na tao. Pumunta ko dito sa ano yung sumipika. Gusto ko rin naman pumagkaroon ng justice si Mr. G. Kaya lang ang knowledge ko, hanggang doon lang rin po. Yung sinasabi na kung sino po yung mataas, hindi ko na rin po alam yun. A low-ranking guy cannot operate on their own. Unless he is very, very brave. They get clearance from their superiors because they cannot operate alone because they need resources to operate and they need companions. 산타 이사벨과 로이 빌레가스의 계급은 경장이나 경사에 불과한 하위직. 사건을 주도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사건의 배후에 경찰 간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 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경찰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합을 줬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였습니다. I can assure you. 두테르테 대통령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And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I'll send their heads to your.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진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범인들이 금세 죄값을 치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may kalaban itong si Jake Ju ng mga sa Korean mafia and they hired the scalawags of our police agencies from the PNP from the NBI to do Mr. Jake Ju in.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지익주 씨 살해에 가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지익주 사장이 죽인 범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셋업으로 잡혀온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지익주 사장 사건이 있다 보면 그냥 자기들 만들어 그냥 셋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길거리 뭐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익주 사장이 한 명 용의자였어요. 그 중에는 지익주 씨를 찾기 위해 오토바이 수색대를 물색하며 아내를 도왔던 이웃 교민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지익주 씨를 그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분한테 원한 가질 이유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리고 제가 진짜 직접적인 게 뭐 관련돼 있고 그러면은 그 도와드리고 했겠어요. 필리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뭐 배후에 한국인이 있다는 둥 점점 이제 희석시키려는 이런 뭐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이 사건이 끝까지 파헤쳐지면 다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붕괴된다고. 그러니까 다 연루되었다는 얘기죠. 누구 하나 다. 필리핀 경찰 조직 내에서 납치가 산업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찰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한국인에게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익규 씨가 납치된 날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필리핀은 우리와 사법체계가 달라 피해자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되고 용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진 씨는 필리핀에 혼자 남아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해 용의자 산타 이사벨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재판 진행이 느린 데다 형사사건 유죄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의심케 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야 할 라파엘 둠나우가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Unfortunately, of all the accused, it was the main accused, Superintendent Dumlao, who was granted bail. We are right now at the point of between appealing that decision and also asking for the inhibition of the judge. 재판은 아무 진전 없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쥔 둠나우는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개입된 경찰 고위층을 밝혀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재판을 지켜본 교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한국에 어떤 힘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죽었으면은 지금 대단한 사건이 났을 거예요. 네?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는 필리핀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어디 경찰이 그 사람들을 손을 댑니까? 나라가 뒤집어 뒤집는데. 사건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경진 씨는 직접 모든 증거물들을 찾았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사관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해 숨어 지냈습니다. 지난 3년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장기간 끌다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이 산타 이사벨 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최경진 씨를 살해하면 그러면은 이 기소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마 산타 이사벨은 자유를 누릴걸요. 제이크 주시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사관은 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걸까? 사건 담당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법상으로도 보면 저희가 절차를 안내드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명단이나 통역인 명단을 제공해드려서 본인이 변호인 섭외하시고 통역인 섭외하셔서 사건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준다. 그거는 교민이 소개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교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영사가 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제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을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이제 대사님부터 해서 대통령,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내무부 장관 이 건에 대해서 계속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계속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필리핀 전 법무수석을 만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핵심 용의자 둠나우가 석방됐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영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요? 이 나라의 문제인 거죠. 이 판사의 문제인 거고. 판사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콩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전직 경찰관에 의해 홍콩인 8명이 사망했을 당시 필리핀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홍콩이 이제 필리핀 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거의 정리됐다고 봅니다. 당시에 필리핀의 그 피해 보상금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콩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홍콩 정부 쪽에서는 더 계속 그 압박을 넣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거기다 언급도 하고 필리핀 전방향적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지시 사건의 경우 배상은 요원합니다. 필리핀 법률상 국가상대 소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홍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우리 외교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원치 않는 자기의 책임 없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한다라는 걸 좀 만방에 알려야 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또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럴 땐 또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힘겨운 싸움이지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대통령한테도 묻고 싶고요. 대사한테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얼마만큼 더 큰 일이 일어나야지 움직이실 건가요?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한국 사람 마사람이에요. 맛있다. 한국 사람 건드리면 참 맛있어. 왜? 돈도 나와? 아무 말도 안 해? 쟤네는 건드려도 돼. 그런 한국인이 된다고요. 용의자들은 시간을 끌며 사건이 기각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고 사건은 묻힐지도 모릅니다.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서면으로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외교 장관 간 통화, 사법부 고인사 면담 등을 통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해 왔다고 답해왔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한 해 158만 명, 현지 교민은 약 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필리핀에서 더 이상 마사랍 코리안, 건드려도 뒤탈없는 맛있는 한국인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표적은 우리 자신이 될지도 모릅니다.